counting these racks in my pastime. Got back on me, take a champion, man, out of tragedy. My bitch, look up, man. 보가나인의 젠틀맨 이태승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출고차 한 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오늘 출고될 차량은 경상남도 양산의 법인 회장님이 타실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모델의 이제 옵션은 좀 원하시는 거를 여러 가지를 넣으셨어요. 일단은 색상 흰색이라서 10만 원 추가되시고요. 실내 옵션으로는 스타라이트를 은하수 무드 등을 추가하셨어요. 150만 원이 추가되셨고요. 그리고 외관에는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그리고 전체 풀 방음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총 옵션 포함된 금액은 9,770만 원에 형성이 됐고요. 이 차를 오늘 이제 양산까지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프리미엄의 이제 9인승 차량인데 법인에서 구매하셨을 때 장점은 일단은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차선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이제 준비를 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부가세 환급 받는 거 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실 때 일반 승용 같은 경우는 1년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9인승 차량은 전행이 다 그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도 되면서 비용 처리까지 되니까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이득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구매 방법에는 뭐 할부나 리스, 렌트가 다 가능하신데 그 법인의 재무 상태나 뭐 세무 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방식을 정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차이점은 그 할부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되고 여유 자금만큼 먼저 선수금을 내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할부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할부 금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금융사들이 다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2월달 현재 시점은 9%대 금리가 나옵니다. 근데 3월부터는 약간 내려간다는 이제 좋은 소식이 있고요. 할부로 하셨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시는 방법은 차량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량의 전체 금액을 연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게끔 되고요. 그리고 할부를 내시는 거는 매달 이자 부분만 비용 처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량 금액과 이자를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리스로 하실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용 리스와 이용자 명의 리스가 있는데 운용 리스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사 명의로 등록이 됩니다. 단점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되시죠. 그 등록증상의 명의자한테 환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운용 리스는 리스사로 명의가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 되십니다. 그렇지만 리스는 등록 비용과 차량 금액의 전체 금액 진행으로 매달 내시는 리스료가 계산서가 끊깁니다. 그 계산서만큼 비용 처리를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의 리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자 명의 리스라고 해서 이용자 명의로 아예 등록을 할 수 있는 리스 상품이고요.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그 명의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까지 되시고요. 리스 진행이기 때문에 월 내시는 리스료도 세금 처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렌트는 리스처럼 비슷한 대여 상품 개념이지만 약간 틀린 점이 렌트는 리스와 틀리게 보험료와 자동차 세금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험과 자동차세를 따로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그냥 렌트료만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렌트는 리스랑 틀리게 월 내시는 비용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렌트로 하실 경우에는 렌트사 명의로 등록이 잡히지만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월 내시는 비용만 그냥 신경 쓰시면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부가세 환급도 되시고 비용 처리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장점은 제가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더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 한 가지 더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법인이나 사업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리스나 렌트가 다 비용 처리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만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렌트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여신에 안 잡힙니다. 대출을 했다라는 증거가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라도 차를 구매하신 이후에 다른 차를 또 구매하시거나 다른 대출이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렌트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 양산으로 내려가는 차량 출고 준비 때문에 짧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들렸다가 부산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안전운행하시죠. 네. 화이팅.